자신의 룸이 라이브한지 데드한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룸 튜닝에 대한 액세서리 부분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모두 박수를 한번 자신의 음향 소리를 듣는 공간에서 박수를 한번 쳐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세게도 쳐보고 약하게도 쳐보고 요걸 하면 박수를 치고 짱 하는 부분이 길게 느껴지면은 라이브한 환경이고요. 짧게 빨리 소멸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데드한 공간이 되거든요. 우리의 보편적인 가정 환경은 대체로 라이브한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짐을 많이 안 가지고 계시다면은 상당히 라이브할 거고 동굴 소리 같은 거막 얘기하면서도 울린다는 걸 우리가 빈집에서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짐이 들어오고 침대 들어오고 옷 같은 것들 갖다 놓고 각종 기구들이 생기면서 라이브한 부분이 싹 빠져서 특별히 울리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드시는 지점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공간이 너무 라이브하게 되면 당연히 말 그대로 라이브예요. 현장감이 느껴지는 에코가 좀 많이 들어간 오디오에서도 노래방 가서도 에코 넣으면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현실 감각이 좀 동떨어지지만 조금 더 뭔가 좋게 느껴지는 측면이 살짝 있잖아요. 너무 과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런 것처럼. 라이브한 소리를 실제 실현의 느낌은 약간 라이브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어 있는 게또 좋아요. 라이브한 공간은 또 잔향감 이런 부분에서도 이득이 있습니다. 반대로 데드한 공간은 흡음이 많이 되어 있는 노래방, 그래서 에코 넣는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공연장 이런 부분을 스튜디오 환경 이런 데는 상당히 데드한 쪽으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 컨퍼런스 홀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른 공간으로 소리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음도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흡음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울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없이 아주 명료한 소리, 정확한 소리에 좀더 포인트가 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의 환경은 대체로 제가 좀 라이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짐이 엄청 없지 않는 이상. 그래서 라이브 한거 기준으로 조금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음향판이나 디퓨저, 베이스 트랩, 뭐 이런 것들 이제 쓰려고 사고 싶다, 뭐 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거예요. 저도 몇 종의 디퓨저와 흡음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 와가지고 굳이 이제 귀찮아가지고 아직 안 달았어요. 요런 스티로폼 형태의 디퓨저는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천장에도 달기 쉽고 벽면에도 좀 달기 쉽죠. 혹시라도 떨어졌을 때 기기나 사람에게 데미지를 크게 주진 않으니까요. 가격도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싸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소리가 지나다니면서 반사를 일으키면서 타다덩텅텅 하면서 소멸시키는 그러면서도 또 1차로 초반에 달린 건 살짝 반사를 시키는 그래서 반사에 의한 소멸과 반사에 의한 소리가 다시 되돌아오는 걸 동시에 이용하는 디퓨저 분산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종류의 음향 악세사리라고 하더라도 한 종류로 완전히 그냥 떡을 지게 만드는 형태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악세사리들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한쪽으로 몰려버리면 전체 전 대역이 있는데 그게 한쪽으로 쏠린 예를 들어서 50Hz만 싹 뭐야 잡아먹고 넣어서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딥이 생기는 이런 형태에도 좀 부족하고 고용만 딱 잡아먹는다든가 초고용만 딱 잡아먹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룸튜닝을 저는 지금 근본적으로 특별히 많이 이런 음향제들을 많이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예요. 디퓨저 같은 경우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있는 재료들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고 그현 상태 그대로에서 좀 많은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죠. 이런 건 지금 좀 무거워요. 나무 형태로 만들어진 디퓨저죠. 보면은 안쪽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홈 같은 게 있어서 소리가 타다당해서 빨리 튀길 건 빨리 튀기게 만들고 소멸시킬 건 소멸을 어느 정도 반사에 의한 소멸을 살짝 시켜주는 결국엔 기본적으로 반사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이런 게 이제 디퓨저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베이스 트랩이거든요. 흡음재예요. 그 중에서도 베이스 트랩은 저역을 좀 잡아내는 거고 일반적인 흡음재들 얇은 거 이런 것들은 중고역대 위주로 좀 흡음을 시키는. 그러니까 뭐그 검정색 올록볼록한 음향 그 스티로폼을 벽면에다 많이 바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좀 저렴하니까 그 경우도 저는 효과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방음의 쪽으로의 효과는 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괜찮은데. 파인 튜닝 쪽에서는 한쪽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소재로 전체를 도배해 버린다는 건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요런 것도 베이스 트랩이고 요런 것도 베이스 트랩이죠. 그래서 이런 베이스 트랩류는
이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흡음이 주력으로 되는 주파수 영역대가 있어요. 어떤 제품은 50Hz, 똑같은 제품도 제대로 된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곳은 40Hz용, 50Hz용, 60Hz용을 고르실 수가 있어요. 뭐 그게 갭이 10Hz 단위든 20Hz 단위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FM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RTA로 찍고서 저기 60Hz에서 dB 있다. 그러면은 피크가 있다. 그러면 60Hz를 제거하는 쪽.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RTA 찍어가지고 그에 맞춘 액세서리 한번 쓰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에 너무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RTA 카우디오 하시는 분들은 RTA나 자작 하시는 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 케이스로 딱딱 잡아내서 플랫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홈 오디오로 음악을 좋은 소리로 즐기는데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지를 않는 겁니다. 다만 흡음제는 조금 많이 권장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층간소음, 옆방, 내가 볼륨을 좀 충분히 올리고 싶은데 새벽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작은 소리로밖에 음악을 못 즐기잖아요. 그건 너무 아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 대역을 잡아낼 수 있는 베이스 트랩률을 조금 흡음제 계열을 좀 많이 사용하셔서 층간소음 부담이 있는 분들은 흡음제 계열을 좀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추천드린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동일한 걸 이것만 20개 사가지고 논다. 이런 것들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넣더라도 많이 들어가도 4개. 2조. 저는 딱 2조씩만 들어가는, 1조씩만 들어가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거에 대한 개수도 너무 많아지면 안 돼요. 이거 딱 2개 갖다가 놓으면은 뭐 달라진 건가, 안 달라진 건가, 좀뭐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애매하다고 해서 배송료가 낀다고 6개 딱 놔버리잖아요. 갑자기 확 어떤 대역에서 이질감이 느껴지는 정도로 이게 과유불급이 굉장히 쉽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비용이 또 이게 이런 액세서리가 만만치 않게 비싸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개별로 나와서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고 어떤 특성을 가진 제품이고 이렇게 따로 들어서 이동을 시켜서 판매할 수도 있고 이사 갔을 때쓸 수도 있는 이런 제품 쓰시는 건좀 좋은데 아예 붙박이로 이제 음향 그런 솔루션 같은 거 제공해 주는 업체나 방음 전용 룸 튜닝 업체 같은 데다 맡기면 붙박이로 시공해 주시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붙박이로 시공해 주시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목수님만 한 분만 계시면 관련한 것들 하루에 웬만한 거 작업 다 해드리거든요. 싸요. 붙박이가. 별도의 뭐 RPG 거 이런 거 하나 사면은 그것만 해도 돈 100만 원인데 그거를 목수 아저씨 한 2시간, 1시간 작업해가지고 만들어버리니까 그쪽 솔루션 제공해주는 곳에서는 그렇게 작업하는 걸 추천을 해버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것도 룸라이 최적화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 갈때 정말 안습입니다. 저도 최근에 여기 이사를 했는데 그렇게 다 방음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신경을 쓴 곳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원상복구를 여차하면 할 뻔했어요. 원상복구 하게 되면 거제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원상복구 비용이 한 대략 한 3, 4천만 원 정도.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방음 설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거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설치할 때만 드는 돈이 아니라 해체할 때도 돈이 들어버린다. 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소유의 공간, 자가의 공간인 경우라면 별로 상관이 없지만 그 경우에도 누가 왔는데 새로운 집을 사러 왔는데 여기에 막 그런 것들이 돼 있으면 우리는 그게 멋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이 와서 보셨을 땐 그게 멋있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집이 좁아 보일 수 있다. 공간을 엄청 차지하니까요. 집이 실제 평수보다 작게 보인다면 그 돈이 더 크단 말이죠. 이게 한국의 주거 환경상. 그래서 그렇게 붙박이 형태는 정말 용도가 분명하고 경험치가 있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붙박이를 시공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해버리고 개별개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얼마짜리로 뜨는 제품으로만 넣어주세요. 그게 좀 차곡차곡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게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향후에 이사를 간다든가 이럴 때 원상복구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샀던 거 100만 원 주고 샀던 베이스트랩 중고니까 50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 추가적인 지출이 나가는 걸 막고 최초에 들어갔던 뭐 3천만 원 주고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1천만 원 정도는 회수를 할수 있는 이런 방식을 하시는 거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멋있게 잡혀져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소리라고 환상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 거죠. 어느 쪽으로든 간에 무조건 최고의 방식이나 특성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랩이나 이런 연구 환경에선 보다 더
보편 다수에게 적합한이라는 부분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나하고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실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멋있게 꾸며진 공간에 대해서 환상을 가질 것도 없다. 멋있게 꾸며져 있는데 공간까지 넓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공간이 된다. 그런 넓고 멋있는 전용룸을 보시면 기기들이 하나같이 좋은 기종도 쓰시거든요. 좋은 기종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기종을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고급 기종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중급기만 갖다 놔도 약간 성이 안 차요. 그리고 넓은 공간 이런 데에서. 근데 대형기나 고급기를 넣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만족감이 오는구나 하니까 기본적으로 착착착착 올라가서 크고 비싸고 이런 제품들, 유명한 브랜드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걸 쉽게 볼 수 있는데 당연히 그쪽도 메리트가 있죠. 그렇지만 상황이 안 되는데 굳이 그런 부분을 너무 해야 되겠다, 선호하겠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고 어떠한 음향판이나 흡음재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넣으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딱 이런 기성품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커튼, 행거, 침대, 소파 뭐 이런 것들로 넣었다 뺐다 함으로써 아 근데 그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모양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성을 파악한 다음에 관련 액세서리를 구입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수 같은 부분은 단순히 룸 전체 컨디션, 박수를 치는 지점도 다양하게 가져가 주시면 돼요. 아무래도 코너나 이런 데서는 울림이 조금 더 많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시는 게 액세서리 스탠드랑 이런 오디오 랙 이런 데에서 박수 딱 쳐보면은 땡 하고서 싸구려 저가형 혹은 설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수평 같은 게 잘 맞지 않은 그런 데서는 땡 하고서 이상한 소리 내는 녀석이 기기든 렉이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잡아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 수평부터 그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룸 튜닝 또 최적화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위에 것들은 하거나 안 하거나 요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소신대로 할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구나. 오늘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해보시는 건 참 좋다. 돈 안 드리는 형태에서. 근데 처음부터 비용 드리는 건 하지 않는 걸 권장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